use modality when makes sense. 뭔가 이치에 맞을 때 모달을 써라. 그래서 네, 집중이 필요한, 굉장히 집중이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집중해야 되는 그런 순간, 넌 여기에만 집중해. 아까 우리 새로운 폴더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different from their current context, 현재 컨텍스트와 다른 어떤 곳에 집중을 하고, 어떤 하나의 짧은 태스크에 집중을 하고, 여기에만 이 단계를, 그러니까 이건 모달을 쓰면 사람들의 퀘스트를 단계로 쪼개기가 좋아요. 이 단계에서는 이걸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돼. 모달 올려버리면 그걸 하거나 아니면 아예 전체 태스크를 취소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해야 될 때, 그럴 때 모달을 쓰면 됩니다. 로그인할 때 모달 많이 써요. 우리 보통 처음 앱 만들 때 로그인, 사인업, 로그인이나 사인업 같은 걸 사인업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탭이 나와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탭이 먼저 있고요, 앱은 보통 전체 UI가 있어요. 이미 로그인을 했다고 가정한 어떤 그런 앱의 첫 화면, 앱의 메인 화면이 있고 그 위에 모달로 살짝 로그인이 덮어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로그인 화면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앱을 만드셔야 됩니다. 로그인은 사실 뭐 한번 회원 가입을 하거나 사인업을 하고 나면, 로그인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안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이폰은 굉장히 개인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기억하고 있어도 됩니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냥 로그인 없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 아예 아이폰을 열 때 생체 인증을 하잖아요. 그리고 only when it provide clear benefit, 확실한 장점이 있을 때, 뭐 로그인처럼 네, 그럴 때 써라. 그리고 reserve alert for delivering essential and ideally actionable information. alert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좀 그렇게 세게 안 나오는데요. alert는 굉장히 좀 essential, delivering, 뭔가를 전달할 때, 핵심적인 걸 전달할 때, 그리고 액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전달할 때 써라. 여기에서도 네, 이 정도의 말은 나오네요. something has gone wrong.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분명히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를 덮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alert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lert는 interrupt experience and require tap to dismiss.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alert는 불쾌한 경험이에요. alert 쓰지 마세요, 웬만하면. alert는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사용자는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 그대로 동작을 한다고 가정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테이블 뷰 셀에서 뭐 하나 지웠는데 정말 지우시겠습니까? 지우려고 했잖아. 내가 스와이프를 하고 델레트를 눌렀잖아. 아니면 끝까지 스와이프를 했잖아, 메일에서. 그러면은 지워야지. 그럼 왜 또 지울 건지 또 물어봐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용자 행동의 결과를 alert로 보여주면 안 돼요. 이건 끝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럼 뭐 새로운 사용자 만들기, 새로운 사용자를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사용자 이름 입력하고, 이름 입력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오케이. 앱을 못 쓰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용자의 정상적인 행동에 대한 결과로는 alert를 쓰면 안 됩니다. 그건 원칙이에요. 최소한의 원칙이에요. 그럼 alert가 나왔다라는 건 이미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나는 메일이 간 줄 알았는데 어떤 서버의 문제라든지 계정의 문제로 메일이 안 갔어. 저쪽에 이런 이메일이 없대, 저쪽 서버에서. 그러면 나한테 alert를 뿌려야죠. 그죠? 내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메일이 정상적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는 이 앱이 지금 너의 프라이버시 정보, 너의 로케이션을 원해, 아니면 너의 어드레스북에 접근을 원해 라는 것들, 바로 지금 딱 사용자들에게 뭔가 알려야 되는, 중요하게 알려야 되는 중요한 사용자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은 alert를 이용해서 interrupt를 합니다. 사용자를 막아서요. 네, alert는 그래서 미안한데 이건 꼭 하고 넘어가야 돼 라는 그런 경험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alert를 이왕 썼다면 거기에서는 한없이 부정적으로 말해도 돼요. 애매하게 말하지 마세요. alert가 나왔다는 건 이미 문제가 있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자의 액션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이거는 이제 터미놀로지 쪽, 용어와 관련한 쪽에서 나올 건데, 부정적인 말을 막 써도 됩니다. actionable 이라고 했잖아요. 사용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alert를 주면 안 돼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 한 5, 6년 전이라서 지금은 안 그렇겠죠. 안 그러길 바라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통신사 내비게이션 앱을 하나 썼었는데, 한남대교를 지나다 보면 그때 3G 암령지역이 있었나봐요.
그러니까 3G가 끊기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그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해서 한남대교 남단을 딱 통과할 때쯤 되면 3G 연결이 끊겼습니다. 오케이 라는 게 나와요. 운전 중에 화면 정중앙을 가리면서 어떡하라는 거죠? 없는 3G를 어디 끌어다가 막 할 수 없잖아. 그때 그리고 로밍을 바꾸거나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나한테 이런 고난을 줬다고요. 그래서 막 운전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눌러야 지도가 보이잖아. 네, 이건 정말 잘못된 앱의 UI라고요. 이런 UX를 만들면 안 돼요. 이런 UX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희글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이런 건 얼러트로 액션업을 하지 않잖아요. 얼러트로 보일 게 아니라 위에 어떤 빨간색 뭐 뷰 같은 거 올리면 되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3G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완전 끊겼습니다. 지금 해봤자 트래픽 정보 업데이트 하는 거고 지도 업데이트 하는 거잖아. 3G 필요 없잖아요. 실제로 내비게이션 할 때는 사용자 차량 정보는 GPS로 계속 그렇게 업데이트가 된다고요. 근데 저 치명적이지도 않은 그리고 액션을 할 수도 없는 걸 저렇게 얼러트로 보이면 저건 땡! 안 좋은 UI, 후진 UI. 저런 UI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 희글을 공부하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Keep Modal Task를 Simple, Short, and Narrowly Focused. 아,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또 이제 앱 중에 보면 이 희그도 안 읽어보고 기획을 했나 싶은 그런 앱이 많아요. 예, 물론 뭐 어떤 어른들의 사정이 있겠죠. 사업적인 문제로, 비즈니스적인 문제로 이건 저렇게 해야 돼 라는 게 있겠지만 이러면 안 되는데 싶은 앱이 많습니다. 어떤 앱이냐면 앱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앱을 딱 띄우면 모달로 뷰가 쫙 올라옵니다. 그러고 나서 앱을 쓰는 동안 모달이 안 내려가. 모달이 안 내려가. 이건 뭔가 앱 진입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앱을 만든 사람은 모달을 진입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냥 모달 하나 딱 띄워놓고 모달 안에서 다 하는데 나는 알잖아요. 모달이라는 건 어떤 짧은 포커스에 집중하기 위한 거라고요. 근데 모달이 안 내려가. 내 자취방에 친구가 놀러 왔어. 좋아요. 너무 좋아. 예, 너무 좋고 재미있는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영화도 보고 맥주도 마시고 근데 집에 안 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집에 가야 되잖아. 그죠? 친구가 집에 놀러오면 굉장히 좋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면 집에 가야 되잖아. 근데 집에 안 가. 네. 앱의 UI가 모달이 올라왔는데 안 내려가. 이거 어쩌지? 어떻게 내리지? 막 네, 안 됩니다. 이런 UI 만드시면 안 돼요. 희글을 읽고 모달이란 게 뭔지를 좀 알고 쓰셔야 됩니다. 알고 UI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앱 안에 앱 만들지 마. 그러니까 모달이 올라와서 그 안에서 내비게이션 하고 뭐 이거 하고 새로 뭐 하고 앱 안에 작은 앱처럼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 좋은 경험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모달 태스크가 너무 복잡하면 태스크를 잃어버려요. 뭐 하려고 했지 내가? 뭐 그런 걸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달 태스크가 서뷰를 가져야 된다면 그럴 수도 있죠. 모달이 올라와서 이렇게 내비게이션 될 수도 있어요. 사진 선택 앱이 그렇잖아요. 그죠? 사진을 선택하려고 하면 모달이 올라와서 앨범에서 선택하고 뭐 편집을 해야 되면 편집 뷰로 또 갔다가 돌아오고 그 안에서 내비게이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싱글 패스 스루 더 하이라키를 요렇게 여러 개로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의 경로만을 제공하라는 거죠. 그리고 done이라는 이름의 버튼은 전체 태스크를 완전히 하는 거 외에는 쓰지 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연락처 추가 같은 걸 할 때 보면 연락처 추가할 때는 이렇게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모달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모달이 올라왔어요. 새로운 연락처. 그래서 여기에 이름도 적고 여기에 사진도 선택하고 그죠? 쭉 하는데 여기에서는 cancel과 done이 들어가도 돼요. 뭐 근데 사실 done이라는 말을 안 쓰고 add라는 말을 씁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를 하라는 거죠. 그럼 사진 선택 뷰를 눌렀어요. 사진을 선택해. 그럼 사진 선택 뷰가 올라오고 여기 사진을 막 앨범에서 선택을 해요. 그죠? 앨범에서 사진 선택을 하고 나면 이 위에 뭐라고 적히냐면 cancel과 choose라고 적힙니다. 그래서 사진 선택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 정보가 애드 되면서 모든 모달이 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올라온 사용자 추가 위에 올라온 사진 선택 이것만 내려갈 거야 라는 거 여기에 대한 done이야 라는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done이란 말
2중, 3중으로 모달이 올라왔을 때는 던이란 말을 안 씁니다. 애플 앱을 보시면 알 거예요. 네. 그래서 앱을 만드는 분들은 뭐 특히나 애플처럼 저렇게 희그를 제공하고 자기네들이 앱도 만들어주잖아요. 그럼 내부적으로 이런 희그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좀 많이 체크를 합니다. 계산기 빼고. 그렇죠. 캘큘레이터의 문제는 여러분이 저 개발자의 길 3편에 보시면 이제 스퀘어모피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애플의 유아기적 인터페이스라는 그 굉장히 도발적인 그 비디오를 보시면 그 안에서 왜 계산기를 제가 그렇게 까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애플이 만든 앱 중에서 유일하게 까는 재미가 있는 그런 앱이 계산기 앱이거든요. 자, 그래서 웬만한 애플이 만든 앱들은 그런 조그만 용어들까지도 세밀하게 잘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모달 뷰를 언제든 내릴 수 있도록 해라. 나 이거 하기 싫어 라고 할 때 언제든 그걸 나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리고 when necessary people avoid data loss by getting confirmation before closing a modal view. help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이런 걸 해서 confirmation getting confirmation before closing the modal view. 모달 뷰를 내릴 때 만약에 그 액션이 사용자가 만든 콘텐츠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경우라면 그거에 대해서 알리라는 거죠. 확인을 받으라. 그리고 don't display card that appears on top of pop-over. 아까 얘기했던 건데, 그죠? pop-over 위에다가 카드를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nothing 세 번 말했어요, 그죠? nothing should appear on pop-over. pop-over 위에는 어떤 것도 올라올 수 없다. alert는 뭐 있을 수도 있고 alert는 가끔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rare case, 굉장히 드물게 when you need to prevent card after people take an action in pop-over. close the pop-over before displaying the card. 카드를 보이기 전에 pop-over 먼저 내려라는 거죠. 그렇죠. pop-over 위에다가 카드 올리지 마라. 좋은 거 하나 배웠습니다. 외워두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앱이 리젝되진 않겠지만 좋은 UI라고 애플이 생각해주지도 않을 거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타이틀을 표시해라.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전 컨텍스트, 원래 하던 일에서 떨어져 왔기 때문에, 원래 집에서 떨어져 왔기 때문에 집 떠나면 항상 불안하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가 어디지? 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집 떠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집을 떠나온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절해져라. 친절하게 제목을 좀 달아줘라. 라는 거고요. coordinate the modal view appearance. 모양을 맞추라는 거죠. same appearance as the navigation bar in your app. 앱에 있는 기본 내비게이션 바랑 전혀 동떨어진 그런 디자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디자인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모달 트랜지션 스타일이 서서히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있고 페이지 컬도 있거든요. 페이지가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 가지 모달을 프리젠팅하는 스타일들이 있는데 뭐 적당한 거 써라. 네, 잘 써라 라는 거예요. 오케이, 좀 길었습니다 이거는.